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USA Today 선정 미국 내 가장 위험한 직종은 벌목공으로 지난해 부상 건수만 1,040건. 다음은 어부와 어업 관련 직종에 이어 3위는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 엔지니어가 차지했습니다. 남가주 애너하임 소재 디즈니랜드 또한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코로나19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튼 34번가 한인타운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한 흑인 여성으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인종차별성 증오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공포의 주류사회에서 한인들이 인종차별을 느꼈다는 호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각 한인 언론사에 이와 관련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테네시, 커네티컷, 버지니아주 등 5개 주 내 공립 초, 중, 고교의 장기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총 4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지하철 운행 제한에 도로도 구급차만 오가는 등 도시가 봉쇄될 것이라며 음식과 식수, 현금 비축을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가 돌아 뉴욕시장이 가짜뉴스 진화에 나섰습니다. 출퇴근하는 통근시간 차량 정체로 연간 수천 달러씩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보스턴으로 2,205달러, LA는 6위, 평균 1,524달러를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커네티컷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LA, 애틀란타, 디트로이트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시애틀 지역에서 현 추세대로 확산될 경우 4월 7일까지 40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텍사스주 달라스. 텍사스 내 대학들과 지역학군이 표면상으로는 분방하게 연장이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취소하는 극단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대형 집회 금지에 이어 소규모 모임도 필수적이지 않다면 재고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조지아주 기네 카운티 내 모든 학교들이 다음 주 한 주간 코로나19로 휴교에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에 이어 오리건주도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250명 이상의 이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른 교회의 주말 예배 등도 당분간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애틀란타에서 지난 4년 동안 84세 여성을 속여 7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한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